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제가 오늘 미장원 갔다 왔거든요. 여지없이 머리 너무 멋져요. 네, 나오네요. 훨씬 더 괜찮아 보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코너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신경 쓰셨어요? 네. 아. 오늘 안승찬 기자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저는 미장원 갔다 왔죠. 자, 오늘 네. 준비해 오신 소식은 일단 우리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는 네. 아직 그 3G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4G, 5G 이렇게 있는데, 네. 5G와 4G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4G는 LTE라고 주로 부르고, 예. 이제 5G가 있는데 요즘 아주 최근에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던데 나온 폰들은 다 5G 폰이고, 네. 5G 서비스가 시작한 지 지금 뭐 한참 몇 년 됐으니까 당연히 4세대인 LTE 가입자는 줄어드는 추세고 네. 새로운 서비스인 5G 가입자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러겠죠. 지금까지도 예. 계속 그랬고 예. 그런데 지난 5월에 LTE 가입자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예요. 4세대 거가? 네.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표 한번 띄워봐 주시면 표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게 이제 월별 가입자 수 추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그런데 5월 달에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사들에 나온 거는 매달 줄어들다가 매달 파란색 줄어들다가 막대기는 줄어드는 정도죠? 예. 당연히 줄어드는 거다. 네. 왜냐면 5G가 신제품이고 이건 2년 전 거니까 한물 간 거니까 네. 한물간 LTE 4G LTE 가입자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5월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해석들이 나왔냐면 네. 5G 서비스가 2009년 4월에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2년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2년 동안 써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불만이 많다. 그래서 2년 약정이 보통 돼 있으니까 아. 못 참겠다 하고 5G에 예. 있던 사람들이 4G로 갈아탔다. 그렇게 뭐, 해석이 된다. 그렇게 설득력 있네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이 기사가 약간 조금 잘못된 게 이, 아,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이런 요인도 좀 있겠죠. 그런데 이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해명 자료를 하나 냈어요. 이 기사들에 뭐냐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 네. 그 알뜰폰 가입자 쓰시는 분들 중에 왜 선불폰이라고 해서 네. 유심만 미리 돈 내고 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단말기는 내가 어딘가에서 구해오건 사오건 그렇죠. 중고로 사건 새 걸로 사고 유심만 사고. 먼저 돈을 내고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유심은 내가 LTE 폰에 쓸지 어디다 IT폰에 쓸지 모른다는 모르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모른다는 이유로 유심 선불폰을 쓰는 사람들을 다 3G 폰 가입자로 통계를 잡아놨어요. 아, 단말기가 뭔지 파악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안 되는 그냥 이 사람들만 사간 사람들은 그렇죠. 다 그냥 3G 가입자로 분류했다. 분류했다. 왜? 그냥 그게 편한 얘기. 아, 4G인지 5G인지 모르니까 그냥 3G일 아.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5월 달 통계부터는 실제로 가입한 통신 요금으로 정확하게 네. 계산해라.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대부분 LTE 폰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LTE 가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 아~ 수치가 LTE로 갑자기 늘어났다. 그동안 4세대인지 5세대인지 구분이 안 가서 그냥 네. 3G로 분류했는데 네. 다시 꺼내서 4세대인지 5세대인지 발라보니까 네. 대부분 4세대더라. 아,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유심칩만 그렇죠. 쓰고 단말기는 네. 그냥 중고폰 쓰겠다는 알뜰한 소비자들이. 아, 그럼요. 얼마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5G 폰을 샀을 리는 없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사는 뭐 약간의 좀 문제는 많이 있었으나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5G 서비스에 아무 불만이 없느냐?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 표 두 번째 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5G 월별 가입자 추이인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물론 이게 이제 5G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영향을 미치긴 미치나 네네. 어쨌든 5G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뭐가 불만이냐?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4세대 나올 때는 네. 처음에는 야, 뭐
더 뭐가 필요해? 라고 했는데 그 빠른 속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빠른 걸 하고 싶은 이야, 거죠. 이야, 이거 4세대 LTE 진짜 좋네. 어떻게 내가 3G를 썼을까? 네.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는데 이 5세대 5G는 빠르다고는 하는데 굳이 이렇게 빠른 게 필요해? 부터 시작해서 네. 말처럼 안 빠른데? 뭐 이런 그러니까요. 처음에 20배 빠르다고 하다가 예. 막상 써보니까 뭐 한 지금 뭐 이런저런 통계들 나온 거 보면 실제로는 한 4배 정도 빠른 거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희는 이게 약속 위반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고 이 표 세 번째 표 보시면 이게 진짜 결정적이에요. 이거 뭐 많이들 아시는데 이게 KT에 있는 서비스망 왼쪽에 이게 듬성듬성 있는 게 5G 커버리지고 오른쪽에 빽빽한 분홍색이 LTE 커버리지예요. 그러니까 LTE는 강원도든 뭐 어디든 안 터지는 데가 없잖아요. 잠깐 우리가 지금 지도를 두 개 보고 있는데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4세대 LTE 커버리지는 그러니까 빨간 물감이 떨어져 있는 곳에선 4세대가 터진다는 말이죠. 거죠. 다 터지네.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전국이 다 터지고 도시 네. 지역에서는 더 잘 터지는데. 네. 근데 왼쪽에 있는 듬성듬성 빨간색이 듬성듬성 있는 것은 예. 5G가 지금 터지는 걸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 터지는 데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비싼 돈 내고 5G 가입했는데 네. 뭐 안 터지는 데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불만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작년 말인가요? 정통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네. 백화점, 공항, 밀집거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데만 조사를 했는데도 5G 이용 가능한 곳이 61% 정도밖에 안 되더라. 제가 그래서 정프로한테 이거 봐야 된다. 5G 잘은 모르지만 안 된다. 바로 모르지만 이거 이제 통신 전문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5G가 이게 자리 잡을지 네. 아니면 저러다 그냥 6G로 넘어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더라. 그래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렇게 그냥 원래 그리고 홀수 세대가 망한다는 속설도 있대. 홀수 세대가 망한다. 2세대 3G, 4세대 5G 이렇게 중간에 약간 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최근에는 하여튼 뭐 집단 소송도 사실 제기가 됐거든요. 예. 뭐 우리가 속아서 가입했다. 그래서 뭐 정신적 재산상 손해를 봤다. 뭐 이렇게 했던데 네. 네. 아무튼 이 5G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여전히 많고 한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특히 들고 온 이유는 우리가 또 내일 전문가 저희가 모시니까 맞아요. 저희가 예습도 좀 할게요. 5G 전문가 한 분을 그 공대 출신으로 네. 이과 출신으로 내일 이 시간에 한번 섭외를 해서. 도대체 왜 안 터지냐. 이게 증권가에 계신 분들을 모셔봤더니 투자자들 배려하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 차가운 얘기를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과 관계 없는 네, 이과생 한 분을 모셔봤다. 전문가분을 모시는데 기술 공부도 좀 해보고 해보려고 그 전에 합니다. 약간 예. 예습만 좀 해보자면 네. 5G가 왜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 있냐면 5G가 다 같은 5G가 아니고 두 가지의 그 주파수 대하고 있습니다. 아,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3.5GHz와 네. 28GHz. 숫자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어떤 주파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게 예를 들면 넓게 묶어 주느냐, 또 네. 얼마나 빨리 속도를 내냐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이거 약간 비유를 들자면 수도관이 굵으면 예. 물이 한꺼번에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굵으면. 예. 근데 굵으면 이게 용량이 이제 많이 갈 수 있다는 뜻이고 또 그거와 달리 물을 얼마나 빨리 속도로 빨리 내주느냐 네. 그건 응답 속도예요. 음흠. 응답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네. 기존에 쓰던 지금 이제 통신사들이 깔아놓은 5G라는 건 다 3.5GHz 껐습니다. 이 표 지금 보시면 3.5GHz는 어떤 거냐면 네. 굵기에 주로 신경 쓰고요. 굵기 수도관의 굵기를 넓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대용량 데이터를 예를 들면 다운로드 가능하면 받거나. 지름이라고 표현합시다. 지름. 아, 굵기 이상한가요? 표현을 굵기라고 하니까 집중을 못하겠어요. 지름으로 표현합시다. 같은 오케이, 얘기니까. 지름. 예. 지름이 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쉽게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네. 넓어진 거죠. 네. 이거는 3.5GHz의 특성입니다. 근데 3.5GHz의 5G는 응답 속도가 별로 안 빨라요. 그러니까 유속이 별로 안 빠르다는 특성이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 응답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소위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무슨 뭐 로봇이라든가 무슨 가상 현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응답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하거든요. 그 저거 맞아요. 제가 4G 있을 때 5G 네, 처음 네, 나온다고 네. 2년 전에 네. 그때도 저도 이제 이런저런 인터뷰를 했는데 5G가 왜 필요하냐? 왜 굳이 영화를 20초에 다운받는 걸 3초에 다운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영화 다운로드 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 같은 거 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0.1초 만에 그렇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4G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총을 딱 쐈다. 예. 그럼 LTE는 100분의 3초 걸린대요. 총알이 날 예. 그 응답하는 속도가. 예. 근데 28GHz 좀 이렇게 5G에서도 좀 초고 주파수를 쓰면 예. 1000분의 1초의 반응 속도가 와요. 그러니까 총을 쏘자마자 바로 맞는 거지. 네. 이게 100분의 3초쯤 걸려오는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게임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네. 예를 들면 자동차로 생각하면 자동차를 컴퓨터가 자율주행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100km, 시속 100km면 1초면 28m잖아요. 네. 100분의 1초면 28cm.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분의 1초 차이에도 28cm에 100km로 시속 100km로 가면 그 정도의 오차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네. 움직이는 자동차. 근데 그걸 1000분의 1초의 응답 속도로 하면 이게 2.8cm로 줄어들거든요. 오차 범위. 오차가 작아진다 이거죠. 아주 미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5G는 28GHz짜리가 진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28GHz의 단점이 뭐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네. 이게 주파수가 높을수록 짧고 굵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고 데이터도 많이 가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조금만 장애물이 있으면 통과를 못한다는 게 단점이에요. 아, 참 좋은데 네. 장애물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뭐 콘크리트 벽은 웬만하면 투과를 못하고 예. 유리벽도 투과를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계기를 많이 달아야 되겠어요. 아, 통과 못하면 반드시 중계기를 달아야 된다는 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이거는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인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B2B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만 뭐 네이버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너희가 특정한 지역에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최근에 굳이 비싸지만 쓰고 싶으면 쓰고 싶은데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로봇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네. 로봇을 써요 그러면 한 대 한 대 그 인공지능 같은 로봇을 하려면 그 로봇 하나마다 반도체도 많이 넣어야 되고 전부 다 부품은 비싼 부품들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25GHz 5G가 깔려 있는 지역이면 네. 통신만 하고 중간에 클라우드 컴퓨터가 한 대만 있는 거죠. 그러면 빠른 통신으로 다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비용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사람이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를 들면 손으로 이 마우스를 만지면 이게 마우스구나라고 하는 걸 손이 느낀 게 아니라 뇌가 느낀 건데 뇌에서 손까지가 워낙 빨리 예, 움직이니까 그냥 뇌는 하나더라도 다 되는 건데 네. 속도가 느리면 손가락에도 뇌가 하나 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다리에도 또 하나 있어야 되고 다리에 다 있어야 되면 또 뇌가 여러 개 필요하고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고 비싸지고. 네. 그래서 로봇 시대가 되려면 이게 진짜 빠른 통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한번 엮어보시죠. 사실 네. 설명 들었지만 아직도 좀 불만도 좀 있고 이럴 거면 왜 5G를 시작했냐 굳이 네. 물어보면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좀 정치적인 문제가 또 나오죠. 그쵸. 무슨 네. 올림픽 하기 전에 세계에서 1등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일단 야밤에 시작하고 밀어붙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뭐 또 그럼 진짜 5G가 이렇게 기지국을 많이 박아야 되면 할 수 있기는 있는 거냐 정말 돈 이 돈 드릴 가치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냐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뭔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습을 하고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는 알았으니까 네, 네. 내일 제대로 된 분 한번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하나만 더 해보죠. 네. 이게 또 하나도 이것도 그 매그나칩? 야, 매그나칩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네. 반도체 회사가 팔리려고 하는데 이 회사가 보니까 굉장히 운명이 기구하더군요. 처음에는 하이닉스의 무슨 사업부였다가 네 그렇죠. 하이닉스가 어려울 때 그 사업부를 파는 바람에 이제 독립을 했다가 네. 그게 흘러흘러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뀐 다음에 이번에 또 중국 한번, 회사한테 중국 회사한테 넘어가려고 하는 네. 그런 회사예요. 그런 회사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 이게 메모리 비메모리 중에는
비메모리 쪽. 아,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네. 마치 TSMC 같은 그런 셈입니다. DB 하이텍 같은 네. 그런 네. 회사인데 그 회사가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에 따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좀 다 반대하고 나서 안 돼. 안 돼. No. Don't do that. 네. 하지 마. 그런다면서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 기사를 처음 어떻게 봤냐면 뭐 이게 포린 폴리시라고 그 미국에 네. 외교 전문지가 있어요. 외교 정책을 전문적으로 쓰는 전문지예요. 알아요. 그 모를 거라 생각하고 알아요. 저도 봐요. 저도 뭐 잘 보진 않습니다. 누가 보내줬길래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외교 전문지임에도 예. 불구하고 이 매그나치 M&A를 미국 정부가 반대했다는 기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전문지에 반도체 M&A를 조그만 회사를 미국 정부가 반대했다는 걸 굉장히 크게 썼어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이게 바이든 정부의 중국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높으냐를 사실 보여주는 건데 매그나칩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에서 나와서 예. 그때 하이닉스에서 우리는 도저히 돈이 없으니까 이거 뭐 관리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 메모리만 하자. 그래서 이것저것 팔 때 분사된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도 팔렸다가 뭐 국내 회사에도 팔렸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결국 중국의 사모펀드가 최근에 사겠다 하고 네. 한 건데 이게 문제 경각심이 일어나는 게 이 회사가 많이 만드는 게 OLED 구동칩이라는 걸 만들어요. DDI라고 하는 건데 OLED는 왜 LCD 말고 OLED가 최근 좀 첨단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TV도 만들고 휴대폰 그렇죠. 휴대폰에도 디스플레이도 만드는. 네. 근데 OLED가 이제 자체 발광이니까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 하려면 여기다가 색깔을 어떻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칩이 이제 구동 칩인데. 그러니까 응원단장으로 치면 카드 섹션 할 때 왼쪽 이거 그렇죠. 이거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 자, 이제 있잖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응원단장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OLED 구동 칩 아니에요. 구동 칩이에요. 그게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 매그나칩이라는 회사가 2위 회사거든요. 전 세계 2위 회사예요. 네. 근데 이 분야에서 이제 좀 특화된 회사인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이닉스에서 분사된 하이디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건 LCD 만들던 회사. 하이디스. 그때도 하이닉스가 우리 돈 없다. 그래서 그걸 분사시켰는데 그걸 중국이 싹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간 이후로 중국의 LCD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LCD 시장은 지금 중국이 장악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OLED를 제대로 못 만들지만 이거 괜히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네. 이게 야금야금야금 커져서 차세대 OLED까지 중국이 따라붙으면 어떡하나? 아, 그건 좀 걱정이 가긴 하다.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걸 선정하는 게 있어요. 예. 국가 핵심 기술은 국가 경제에 너무 영향이 크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다 하면 이런 기술을 해외에 팔 때나 이런 기업을 해외에 팔 때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죠. 법에 있어요. 근데 원래 OLED 구동칩은 이 국가 핵심 기술이 아니었어요. 원래. 지금까지. 근데 지난달에. 아, 갑자기 회의를 열어서 지정했구나. 지정을 했어요. 매그나칩이 막 인수한다고 넘어가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정하고 딱 통보를 한 거죠. 너희 우리 지정이 됐으니까 함부로 팔지 마.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추측하건대는 추측입니다. 네. 추측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걸 갑자기 지정한 거라기보다는 추측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매그나칩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좀 걸고 싶은데. 네. 이거는 한국 회사잖아요. 네. 한국 회사가 중국에 파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간섭할 만한 뭔가 근거도 없고 힘도 없고 애매해지니 한국 정부한테 요거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게 당신들이 컨트롤 좀 붙잡고 있어라. 네. 있어 줘라. 네. 그런 근데 사실은 옥신각신해요. 한국이 주도했다, 미국이 주도했다. 왜냐하면 미국도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 상장은 돼 있어요.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도 그래, 있죠. 그런데 예.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위원회라고 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회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이제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승인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네. 너희는 어쨌든 뉴욕에 상장됐으니까 우리도 관여할 권한이 있다. 무조건 일단 중지하고 우리가 안보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포린 폴리시에도 보면은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이 OLED의 종주국도 아니고 예. 그건 사실 한국의 이슈인데 미국이 매출액도 한 5천억 정도 되는 한국의 매그나칩이라는 회사
M&A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신경을 쓰는 건 그만큼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IT 반도체 이 굴기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한 거 아니냐? 얼마나 예민한 걸 보여주는 사례 아니냐? 세세하게 다 본다 지금. 정말 작은 회사 넘어가는 것도 네. 그거를 네. 보여주는 단면이다. 아,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아무튼 이 문제는 사실은 뭐 투자분들이나 이렇게 관심 있는 뉴스는 아니겠으나 네. 큰 미국, 한국, 중국 이런 틈바구니에서 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나 보다 하고 나중에 네. 알게 되는 네. 미국 네. 관리들도 신문 네. 보고 알게 되는 그런 뉴스가 네. 이 시절이 하수상하고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그렇게 시비 걸고 맞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도 중국도 그게 이 회사가 정 필요하면 뭐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하지 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얘기가 포린 폴리스에 나온 걸 어떻게 알고? 한 작가분이 보내줬습니다. 아, 제보. 제보. 제가 다 포린 폴리스를 보진 않았습니다. 포린 폴리스. 네. 아, 잘 진짜 보기 어려운 잡지인데. 자, 이걸로 오늘은 주인장 브리핑 마무리하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후에는 이대 목동병원의 호흡기내과에서 일하고 계시는 천은미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요즘 그 델타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인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또 세상이 아직까지는 뭐 큰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가 우리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진짜 어떤 일 벌어지고 있는지 왜 잘 못 막고 있는지 어디까지 각오해야 되는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